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 걸어서 소개하는 부산 골 부산 꼴통합입니다. 오늘은 요 부산 아니고 포항입니다. 포항 요 홈이고, 아, 저 요 전 세계 뭐 아프리카,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전 세계에 있는 다문화 가정하고 같이 지금 포항 홈이고, 예, 여행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 찍을 거고요. 자, 여기가 포항 홈이 곳이라는 그 홈이 호랑이 꼬리가, 우리나라가 호랑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진 찍고요. 자, 여기가 포항 호미곶이라, 자, 호미곶입니다. 지금 요 들어가는 호미곶 내려가는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가마솥이, 초대형 가마솥이 있는데, 여기 뭐, 저, 1월 1일 새해,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여기서, 떡국을 끓인답니다. 여기다가. 예, 떡국을 끓여갖고 오는 손님들한테 아마 한 그릇씩 주는 거 봅니다. 참, 아이고, 이런 게 전시행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 요 가로등 보면 옆에 다 호랑이가 붙어 있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한국 그 모양을 토끼라고 했고, 원래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호미곶이요, 호랑이로 치면 꼬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예, 호미곶, 호랑이, 호자, 꼬리, 밑자. 곶이라는 건 아마 그 어떤 포구, 막 그런 뜻일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요 손은, 육지에도 이 손 모양이 하나 있고, 저 바다 밑, 바로 바라보이는 정면에 바다에도 하나 있습니다. 손과 손이 서로 이제 바라보고 서로 힘을 합친다. 예, 그런 뜻이고. 여기 보시면은 또 요 남자, 여자, 그 전설입니다. 전설. 전설에 나오는 뭐 근호랑인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가서 그 이름은 내가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신화죠, 신화. 신화 있습니다. 예,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 하여튼 뭐 좋은 말입니다. 예, 좋은 말이니까 알아서들 해석하십시오. 자, 요 또 내려가면 요 보면 요 유리창 안에 또 멋이 들었죠. 저기는 저 해에서 우리 옛날 돋보기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 보는데, 저기서 이제 해를 빛을 받아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 봅니다. 그런, 아,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뭐야, 이거. 새들이 뭐가 이래, 갑자기. 아, 저 깜빵을 주구나. 저러다가 똥을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새똥이 입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햇빛 최악입니다. 최악이 천년의 눈동자. 여기서 아마 햇빛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불을 땡기나 봅니다. 네, 여기 햇빛 최악이고, 2023년 토끼네요. 예, 올해 토끼입니다. 토끼, 행운의 토끼입니다. 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예, 올해는 토끼입니다. 토끼에. 야, 또 새들이 막 오늘 막 날 잡았네요.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포항 갈매기죠. 여기는 포항이니까. 야, 예, 뭐 호미곶인데, 유명한 곳인데, 제가 여기, 저도 이제 처음 오거든요. 처음 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쉽게 하겠어. 우리 부산으로 치면 저 일광이나 뭐 어디 막 저 외진, 예, 그런, 오히려 그거보다 못한 것 같은데요. 일광 그쪽보다도 뭐 별로 뭐 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도 그렇게 뭐 썩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감성이 조금 그렇게 막 풍부하진 않아요. 막 이게 좋다고 막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제가 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이렇게 뭔가 좀 볼거리를 성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우, 새똥봐라 이거. 어, 저 앞에 보이는 이 손하고, 이게 바다에 있는 손이죠. 다음에 저 육지에 있는 손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미랍니다. 손과 손을 서로 마주잡고 힘을 합쳐서 잘 살아라,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다 그러네요. 아, 또 음악 나오면, 저 잠깐만, 음악 나오면 또 이거 저작권 걸립니다. 자, 여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포항 호미곶입니다. 호미곶. 호랑이 호자, 꼬리 밑자에서 우리나라가 호랑이 모양인데, 이 포항 위치가 호랑이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 해서 호미곶이라는 명칭을 지금 얻었거든요. 아직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예, 요 지금 1인 1실입니다. 요 딱 보면 우리 요 갈매기 형님들이 전부 다 1인 1실. 예, 한 자리씩 딱 차지하고 쉬고 있습니다. 아, 가슴은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 나네요. 아무래도 부산에 그 자갈치나 해운대 수영장 막 그런 데 가다가 그죠. 그래도 조금 번잡한 느낌 있잖아요. 좀 여기 나오니까 조금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 조금 듭니다.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는 느낌. 무슨 말인가 알죠? 나 이런 게 짜증납니다. 이런 거. 좀 이거 어떻게 도를 해도 자연석으로 좀 좋게 하면 되는데, 보면 막 보로꼬 하고 막 쓰레기 잡석하고 막 다 섞여가지고. 어떻게 좀 예쁘게 관리를 좀 잘하면 좋을 건데, 이런 건 뭐 할배들 막 쉐리 한 20명만 일단 그 오전 근로사업 뭐 하잖아요.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잠시 하면 이런 뭐 이런 나쁜 저런 공구리 돌 있잖아요. 그게 제 말 공구리 돌, 저런 거 인조로 만든 돌 있는 자체가 나는 이렇게 싫다는 겁니다. 시멘트로 된 돌 있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그렇다 말입니다. 너무 제가 좀 그 까칠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까칠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예, 좀 그렇네요. 제 마음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좀 나가면서 마칠게요. 일단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포항 호미곶 탐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안녕.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